안녕하세요. 다육하우스입니다. 요 아이는요, 새벽 붕꽃이라는 아이인데요. 던 붕꽃, 이렇게 부르죠. 새벽이 던입니다요. 초봄에 있죠. 제일 먼저 꽃을 핀다고 해서 새벽, 이렇게 새벽자가 우리나라에서는 유통명이 붙어서 새벽 붕꽃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 같아요. 눈 속에서도 이렇게 꽃이 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꽃도 꽃이지만 향기가 굉장히 좋습니다요. 제가 요게 붕꽃을 한번 실물로 피어 있는 거를요,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 근처에 향기가 아주 그냥 달콤한 향기가 아주 진동을 합니다요. 자, 요렇게, 눈 속에서도 요렇게 핀다고 해서, 눈 속에 피는 붕꽃, 요렇게도 부릅니다. 너무 예쁘죠? 조금 더핀 모습이에요. 핀 모습인데, 피기 전의 모습이 너무 예쁘죠? 요렇게 탁 개화를 하면 이제 향이 나기 시작합니다. 여기 알아볼게요. 스위스 산간 지역에서 자생을 한대요. 굉장히 추위에 강하다고 해요. 월동도 잘 된다고 합니다. 꽁꽁 이 화분이 요렇게 있죠. 이 화분이 꽁꽁 얼어도요. 물만 잘 주면 물을 줘야지 얼죠. 말리지만 않으면은 화분에서도 월동이 잘 되는 요런 아이인다고 합니다. 전국에서 노지 월동 가능하고요. 꽃이 이제 봄에 이렇게 피잖아요. 피고 나면 가지치기를 굉장히 물어보시는 분이 많으신데요. 가지치기 이제 웬만하신 분들은 꽃지고 나면 바로 한다는 거의 다 아셔가지고 안 물어보시는데, 이제 제 영상을 이제 처음 이렇게 이제 시청하시는 분은 가지치기를 봄에 하는 것도 지금 가지치기 해야 될까요? 이렇게 댓글에 문의를 하시는 분이 많으신데요. 항상 무슨 꽃이든지 꽃지고 나면 바로 가지치기 합니다. 꽃이 지고 나면 여기 있죠. 하나. 요렇게 하나 남기고 바로 이렇게 가지치기 해서 윗부분은 요렇게 해서 한두 개 정도 이렇게 삽목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 가지가 새로 이렇게 자라잖아요. 새순이 나와서 여기 겨드랑이에서 양쪽으로 새순이 요렇게 나와서 자라가지고 그 이듬해에 또 꽃이 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지치기는 항상 여기도 이렇게 가지치기를 했잖아요. 여기 이렇게 해서 양쪽으로 이렇게 나왔죠. 항상 꽃지고 나면 언제든지 합니다요. 꽃은 베란다 막 이런 데에서 키우시면은 1월, 2월 달에도 꽃이 오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따뜻하게 하긴 조금 좀 그렇죠. 이제 정상적으로 하면 봄에 제일 먼저 피는 꽃이다 이랬는데, 제가 영상을 찍으러 다니면은요, 이게 1월 달에 하우스에서는 꽃이 피어요. 그래서 막 굉장히 생소하게 이렇게 본 적이 있고요. 번식은 삽목이고, 아까 열매 보셨죠? 그 종자라도 하는데, 종자를 만약에 심게 되면은 한 3년 정도 걸린답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냥 삽목이 빨라서 주로 삽목을 한다고 하고요. 향은 달콤한 향이 나고요. 햇볕은 굉장히 좋아한답니다. 햇볕을 집안에서 가장 좋은 곳에 이렇게 저기 그 식재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노지에 식재하실 때 아주 해가 제일 많이 들어오는 곳 있죠. 그런 데다 식재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지금 햇볕이 그렇게 요게 많이 요한다 그래가지고서 노지에 지금 심지는 못하고요. 화분에 지금 심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햇볕이 많은 쪽에다가 요렇게 두려고 합니다. 화분에다가 둘 경우에요. 겉흙이 마르면 물은 듬뿍듬뿍 이렇게 주고요. 흙은 배수 잘 되는 흙에 요렇게 심으면 된답니다요. 가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화분을 굉장히 큰 화분을 이렇게 사용했습니다요. 길이가 한 40cm 정도 되고요. 요건 한 30cm 정도 되는 큰 화분입니다. 왜냐면 나무기 때문에 큰 화분을 이렇게 사용했는데요. 화분에 심으실 분은요, 플라스틱 풀분 있죠. 큰거될수 있으면 이렇게 해서요. 왜냐면 흙이 어느 정도 많아갖고 뿌리가 활착이 잘 돼야지만이 꽃도 이렇게 잘 이렇게 됩니다요. 그래서 배수층을 3분의 1 많이 깔았어요. 이렇게요. 그리고 흙은요, 재활용하게 펄라이트를 더 섞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서 예, 배수가 진짜 잘 되게 이렇게 해서 믹서를 했습니다. 계피가루 좀 넣고요. 한번 뽑아 볼게요. 이거가 뽑으면은 제가 자 궁뎅이 좀 이렇게 좀 때려가지고요. 뽑으면 이렇게 쑥 뽑힙니다요. 한번 보시겠어요?
그 야생화 농장에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흙이요, 상토나 용토가 조금 섞이긴 했어요. 섞이긴 했는데 나무라서 상관없어요. 이게요, 많이 그 완전히 뭐 100%에 된 것도 아니고 마사토를 넣어가지고서 요렇게 믹서를 해가지고요, 안 털어도 돼요. 그대로 요렇게 들어가도 됩니다. 흙은 굉장히 좋은 상태예요. 자, 노지에 심으시는 분들은 그대로 요렇게 심으세요. 심고서 물을 많이 줘야 돼요. 물을요. 자, 요렇게 해서 이제 들어가는데요. 자, 저도 요렇게 해서 그냥 들어갑니다. 흙을 한 바가지만 조금 더 넣어서 요렇게 하면 이제 위치가 딱 맞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바깥에만 이렇게 채워 놓습니다. 밖에 뭐 건드리실 필요도 없어요. 이렇게 해서 하시고, 월동은 화분 채로도 이제 가능합니다. 그런데 겨울에요, 월동 시키실 때 물을 꼭 주셔야 돼요. 이 화분이 얼어도 물을 주셔야 돼요. 꽁꽁 얼어도. 아우, 물 줘가지고 흙이 꽁꽁 얼고 얼음탱이가 되어 있는데 걔가 과연 살 수 있을까, 이런 걱정하시면 안 돼요. 월동하는 식물들은요, 꽁꽁 얼어도 해동이 되면은 뿌리가 죽지 않고 얼어 죽지 않고 나옵니다요. 그렇기 때문에 겨울에도 20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이러면 안 줘도 돼요. 그런데 안 온다 그러면은 한 달에 한 번도 비나 눈이 안 왔다 이러면 물 주셔야 됩니다. 겨울에요. 그 말라 죽는 경우가 많아요. 겨울에 물을 안 줘서. 땅에 있는 거는 땅에서 물을 흡수를 할 수가 있는데 얘들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겨울에 화분에 심는 거는 물을 꼭 줘야 됩니다. 바이솔 이런 거 물 주듯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물이 빠지고 나면 또 주시고 떠지고 해서 한 3번에서 5번 정도 이렇게 주세요. 물이 흥근하게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있으면은 쭉 빠지면 또 주세요. 제가 발이 없는 화분에다 이렇게 심어서 지금 물이 조금 덜 빠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좀 들으면 물이 빠집니다요. 이런 화분을 사용하실 때는 받침대를 꼭 사용하시거나 노지에 놓을 때 밑에 자갈을 좀 까시든지 해야 돼요. 자, 이렇게요. 그리고 이제 요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요. 약을 그 미로몰약을 좀 쳐주셔도 되지만 분을 뭐 전혀 안 건드렸죠. 이렇게 했는데 새로 식물이 들어올 때 한 번씩은 좀 쳐주는 게 좋아요. 그래가지고서 다이충이나 케이나 이런 거 있죠. 식물이 들어올 때 한 번씩 요렇게 해서 분사해주는 게 좋습니다. 외부에서 병충해가 이렇게 몰려올 때도 있거든요. 시간이 조금 남아서 요거 탁학인데요. 요거 한번 설명 좀 드려볼게요. 제가 요거 물 주니까 요거 여러분께서 질문을 하셨어요. 이름은요, 탁학입니다. 요렇게요. 여기 사진을 요렇게 찍으세요. 일본 제품이에요. 타카기구요. 이름은 요거는 제가 선물을 받았어요. 구독자님께 선물 받아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요. 요렇게 해서 요게 레벨이 있어요. 요렇게 레벨이 있어갖고 요걸 요렇게 돌리잖아요. 요렇게 돌리면은 물을 많이 나오게 할 수 있고 적게 나오게 할 수도 있어요. 수도 꼭지에서 조절을 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도 그 조절이 가능하고요. 이거는 여기에는 원래가 뭐가 있냐면은요, 요렇게 된 요거 물꼭지가 원래 정품에는 요게 나와요. 요게 나와서 요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요게 길이가 90cm 잖아요 이게 길이가 요게 90cm 인데 요 물 주는 노즐을요 따로 구입을 하셔야 돼요. 요게 2만원 정도랍니다. 요게 끼우게 되어 있어요. 여기를 요렇게 해서 세탁기고 호스 끼우듯이 요렇게 끼우게 되어 있는데 요게 짧잖아요. 요렇게 짧아서 요렇게 가까운 거리는 주기가 괜찮은데 제가 저 안에 먼데 줄 때는 이게 이제 90cm니까 이렇게 하면은 1.5m, 2m까지 물이 나가요. 이게요. 그래가지고 한 2m 안쪽에 있는 것도 주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요 노즐을 따로 구매를 하셔야 되고요. 요건 2만원 정도고요. 줄의 길이가 있어요. 이렇게. 이게 줄 길이가요. 10m, 20m, 30m 짜리가 있답니다요. 요렇게 해서 여기서 요렇게 감겨서 쓰면 요렇게 풀려요. 요렇게 풀리는데 다 쓰고 나서 호수를 감을 땐 요렇게 돌리면은 또 돌리집니다. 제 거는 최고 긴 거 30m 짜리예요. 왜냐면 제가 마당에 저렇게 먼 데까지 가서 다 줄 수가 있어요. 30m라 엄청 길어요. 이제 자기 그 베란다에 그거를 보고 하시면 되는데요. 10m, 20m, 30m 이렇게 세 종류로 있다고 해요.
가격은요, 7만 얼마에서부터 12만 원까지라고 해요. 이 가격이 굉장히 비싼 거예요. 12만 원 정도 이렇게 한다고 해요. 인터넷에서 구매하셔도 되고요. 꽃향기 야생화에서 이거를 그 총판 있죠. 파는 대리점을 그 옆에 있대요. 그 서운흥에는 꽃집이 굉장히 많거든요. 요거 파시는 데를 아신대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구매를 하실 의사가 있으신 분은 꽃향기 야생화에다가 의뢰를 하시면 사장님이 저기를 해서 여기에서 해서 택배로 그 여기 부탁을 해서 보내드린답니다요. 그래가지고서 인터넷에서 자녀분들이 이렇게 구매를 하시면 괜찮지만 구매를 못 하시는 분은 물주는 이거 호수 이렇게 하셔갖고 탁하기 이렇게 하셔서 문의를 하시면요 거기서 요게 구매하실 수 있어요. 수도꼭지에서요 이건 쉽습니다. 요거 세탁기처럼 요거를 드라이버로 세 군데를 요렇게 해가지고 요걸 꽂으면 돼요. 끼어서 요렇게 끼어가지고 놓고서 요렇게 와서 요 기계 있죠. 여기에다가 요렇게 요건 설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다 꽂으면 돼요. 탁 하고 소리가 나요. 요렇게 꽂아서 쓰시고 이제 여기에다 나중에 이제 요건 거는 거예요. 이렇게 고리 같은 거 요렇게 거는 거고요. 요렇게 해서 이제 사용하면 됩니다. 한번 설치해 놓으면 요렇게 해서 쉽습니다요. 이렇게 물 조절도 가능하고 요렇게 하는데 요 호스 있죠? 요 천장에 있는 거, 요거 물 딸내미가 사준 거요. 요게 미터는 잘 모르는데 요것도 3만원이라고 해요. 요것도 탁하기 요거예요. 요 회사에서 나온 거를 우리 딸이 요 노즐이 딱 맞잖아요. 요렇게 맞춰서 이거를 구매를 했어요. 요렇게. 여기에다가 빼갖고 딱 끼우면 돼요. 그러면 물이 전체적으로 요렇게 흘러가지고 요렇게 나옵니다. 요거는 이제 딸이 설치를 해준 거예요. 구매를. 이제 할 때 여기 있죠. 여기에서 요게 빼면 돼요. 요게 쏙 빼면 빼서 저기 호수에다가 갖다 끼우면 돼요. 근데 요것도 이제 빼서 요렇게 연동이 가능하고 요렇습니다. 이름은 타카기입니다요. 자, 이렇게 해서 물 호수 좀 소개해 주세요. 소개해 주세요. 여러분이 댓글에 있는 지금에서 제가 이렇게 소개를 드립니다. 처음처럼 야생화에서 가져온 새벽 분꽃, 분갈이 하면서 분 옮기기죠, 뭐. 키우기 이렇게 알아봤습니다요. 참가하셔서 예쁘게 잘 키우십시오. 감사합니다.